네, 지난 15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정오 무렵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을 나섭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심 판결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민주당은 올 것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네. 사실 재판이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재판의 쟁점도 나오고 증거관계나 양형도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직시하지 않고 계속 이제 외곽으로만 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이 파장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굉장히 좀 민주당의 어려운 과제로 저는 떠오를 것 같습니다. 기우였다? 기우였다? 네. 사실 이 판결이 갖고 올 후과라는 게 정치적 후과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당선될 수도 있을 사람에게 정치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로서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느꼈고 또 다른 한편은 4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단 말이죠. 그 판결 하나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민주당에서 다양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법부를 향해가지고 판결이 이뤄지는 날까지 밖에서 지지자들을 데려다가 막 송토를 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가지고 판결을 좀 마사지 하니까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실제는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한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딱 판결을 보면서 아 그래도 법원은 살아있구나 저렇게 밖에서 흔든다고 흔들리는 곳이 아니구나.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효과는 없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다. 앞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부정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재판부가 성추행 그 입막음 의혹에 대해서 그 선거 연기를 요청해요. 근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런 그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거나 또는 재판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좀 기대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절묘한 가름마다 그렇게 봅니다. 절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애매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다음번에 항소해서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내리거나 네. 아주 중형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을 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다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대표가 받은 1년의 징역형은 가중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두 가지 요인을 강조했는데 모두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을 깎아준 요소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판결문 처음 나왔을 때 쭉 듣고 느낀 거는 보통 판결문 읽는 데만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20분 만에 판결문이 나오고 굉장히 심플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된 걸 보니까 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한 단어 단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법부가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박을 좀 받은 게 좀 느껴져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디서 느껴졌어요? 예, 느껴지냐면 저는 방송 생중계가 불허됐을 때 절차적인 부분을 사실 제가 봤을 때 생중계를 허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바로 지금 한 30분 만에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했던 것을 보면은 아, 이거를 원칙대로 좀 형을 세게 선고하려고 하니까 절차적으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본인도 법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균형 심리가 발동된 측면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김문기 씨 관련 거는 판결문이 쉽게 누구나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뭔가 법리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왕 중형이 선고되고 민주당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형이지 않습니까? 그 뻔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증거관계에서 엄격하게 본 것 같아요.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하는 거 집회의 자유가 저희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법치주의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법부에 대한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양형할 수 있는 것보다 가볍게 내려준 거라는 것도 좀 읽히는 게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내릴 수 있는 양형보다는 이 점들 때문에 무겁게 내리지 않았다는 그 설명이 감경 사유잖아요. 예. 감경 사유가 아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집유를 줬는데 그런데 아. 이게 뭐 대단한 감경 사유가 되나 이런 게 원래 사실은 범죄 전력은 가중 사유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과 사범이고 사법 사범에 네 개의 전과가 있고 그 동종 전과도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 뭐랄까 아, 이재명 대표 전과가 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그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까 여기? 그다 다 대부분 다 네 마지막에 갔은 다 벌금 다 벌금을 받고 구속까지도 됐는데 네. 나중에 이제 벌금으로 감형이 된 거죠. 전과 내신데 최종 다 벌금형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